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드디어 말복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직접 관통한다는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라 그런지 바람 한 점도 없이 정말 엄청나게 무더운 날씨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지난달에 많은 사람들이 비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비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여전히 버섯 산행을 왔는데 오늘은 과연 또 어떤 버섯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버섯은 죽은 나무에서 이렇게 처음 보는 버섯이 보이고 있는데 밑면의 주름살이 상당히 넓은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버섯도 역시 버섯 박사님인 원검객 박사님께 자문을 또 얻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버섯 윗면에는 아메색 광대버섯 같은 색상을 갖고 있어요. 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 옆에가 땅벌집입니다. 땅벌집. 땅벌이 자 들어가는 거 보이죠?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얘들한테 걸리면 반은 죽어요. 이거 오늘 산행 끝납니다. 빨리 피신해야 되겠어요. 저 땅벌들한테 걸리면은 아웃입니다. 아웃. 예전에 한 50방 쏘여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지금 보이는 이 쓰레기는 무엇으로 보이시는지요? 자, Happy Birthday라고 써 있습니다. 틀림없이 누군가의 생일 파티를 하며 축하를 해줬겠죠. 그러면서 하늘로 날아가는 이 풍선을 보고 각양각색의 소원을 또 빌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거 보세요. 산속에 오면은 전부 이렇게 쓰레기가 됩니다. 제발 이제 풍선 날리는 축하 공연이라든가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안 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산과 바다를 전부 오염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거 보면은 누가 걷어가겠습니까? 풍선 날린 사람이 걷어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저처럼 버섯 따라오는 사람들이 가져가겠습니까? 주워서 가져가는 것 그냥 버리지나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한 줌도 안 되는 거 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근데 절대 주워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 참. 무더운 날씨에 짜증나는 현장입니다. 와, 오늘은 버섯이 아주 귀하게 보이다 보니 이 털기신 그물 버섯도 정말 예뻐 보입니다. 지금 이 버섯은 수명이 이미 다 간 것이기 때문에 이 밑면의 그물 부분이 멀쩡했을 때는 이 기둥을 먹으면은 정말 그 어느 버섯보다도 또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털기신 그물 버섯입니다. 정말 버섯도 여러 가지 참 많지만 희한한 버섯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자연의 신비입니다. 와, 아깝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금강소나무가 있는데 옆에 보세요. 아주 커다란 꽃송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일명 금강꽃송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기는 하는데 이미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자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찾고자 하는 버섯을 만났습니다. 보라살입니다. 보라살이. 즉 연기살이라고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보라살이라고 계속해서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위에까지 쭉쭉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워낙에 날씨가 가물어갖고
자라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 보세요. 아주 엄청나게 나올 군락인데 이렇게 흔적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찾아서 원하는 사이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출발! 아, 여기 또 새로운 자리에서 이렇게 보라사리를 만났는데 말랐습니다. 전부. 야, 엄청나게 감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닥이 전부 쌀이버섯 군락지인데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야 이렇게 바짝 말란 것밖에 볼 수가 없네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옆자락에서도 또 이렇게 솟아나왔는데 만져보니까 전부 뽀송뽀송하게 말랐어요. 아, 이거 제대로 된 거 찾으려면 오늘 정말 힘들지 않을까 싶으네요. 아, 오늘 어디에가 나의 기쁨조가 있을지 좀 더 열심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지껏 항상 다니면서 잣나무 구루터기, 즉 잣나무가 베어진 구루터기에서만 이렇게 새잣버섯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보세요. 살아있는 잣나무에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의 상처가 있어서 그랬는지 한참 위로 올라온 부분에서 새잣버섯이 예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무 중간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 오늘은 역시 저희 기쁨조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말라버린 보라사리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 버섯들이 더 자랄 것 같지만은 더 자라지는 못하더라고요. 자라는 환경이 안 맞으면은 이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그대로 소멸되어 가는 것이 버섯의 생리들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버섯이 보인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며 오늘의 기쁨조는 다음에 저와 회우하기로 하고 오늘 산행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